본 방송은 매코믹 재단의 코로나19 저널리즘 기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한 공간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해 합창 연습을 하는 한인 합창단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합창단, 시카고 한인 여성회 합창단, 그리고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합창단들의 단원 연습을 뉴스 매거진이 탐방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 엔젤스 합창단의 소프라노 김희경 씨. 단원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을 했거든요.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일단은 서로 얼굴을 본다는 반가운 마음, 그리고 그동안 사실 3개월 동안에 다 잊어버렸어요. 네, 이제 노래하면서 아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하는 거 이제 조금씩 생각나면서 아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화상회의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연습을 합니다. 여느 합창 연습처럼 먼저 발성 연습으로 목소리를 다듬고 몸을 풉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김 씨는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가운데 긴장감 있는 하루를 보냅니다. 간호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노래 연습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도 노래하면서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리고 뭐 험한 사상의 다리가 돼요, 뭐 이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곡을 하니까요, 그래도 마음도 정화가 되면서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언젠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좋은 세상이 오리라 그런 희망을 목요일마다 갖는 것 같아요. 데스플레인에 자리한 한 교회. 남상 예, 곡이 남상을 약간 강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카고 한인 여성회 합창단의 지휘자 표경진 씨는 온라인 넘어 단원들에게 곡을 어떻게 부를지 설명해 줍니다. 연습하실 때 주안점을 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쭉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끊겨서 들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음이 많다든가 빠르다거나 이제 막 복잡한 음악들은 좀 온라인으로 연습하기가 좀 힘들고요. 일단은 심플하고 이렇게 부르기 편한 노래들, 그런 노래들을 많이 고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가사 내용에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이 시기에서 좀 기쁨이 되고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가사의 내용들을 곡들을 많이 선곡하고 있습니다. 비록 함께 연습할 수는 없지만 생산적인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해 진행합니다. 화상회의 기술의 한계로 합창을 동시에 들을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그 합창 단원들의 노래가 시간차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원들은 뮤트로 해놓고 제가 노래 부르면은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합쳐진 소리를 제가 못 듣는다는 게 조금 온라인 합창 연습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비록 온라인에서 열리는 합창 연습이지만 노래를 통한 힘과 용기는 암울한 코로나 사태를 이겨냅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집안에서 이제 좀 외로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즐겁게 막 노래하고 싶은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같이 이제 노래 부르면서 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정겹게 하다 보면은 얼굴들이 이게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점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온라인 연습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팔레타인시 코로나 드라이브에 거주하는 서보석, 서영란 씨 부부. 두 사람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합창단에 함께 몸담고 있습니다. 베이스인 남편은 2층에서 스마트폰으로 연습을 하고 부인은 아래층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켜고 알토 파트를 노래합니다. 같은 합창단의 온라인 연습이지만 때로 분리돼 진행되는 파트 연습도 있습니다. 시카고에 여러 한인 합창단이 있지만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좋죠.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연습할 때는 서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도움도 받고 또 듣고 그분 어떻게 하냐 이게 물어볼 수도 있고 혼자 하게 되면 이거 답답하거든요. 우리 연령대에서 같은 것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그 하나의 그 좋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화상회의 기술을 이용한 합창 연습이 처음엔 낯설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처지에 연습은 해야 되겠고 시간은 잡고 가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연방질병통제센터가 합창에 대한 안전 권고를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함께 모여 노래하는 활동엔 부담이 따릅니다.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어도 화상을 통해 만나고 노래를 연습하는 온라인 합창 연습은 새로운 문화가 됐습니다. 한인 합창인들은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다시 모여 함께 멋진 화음을 만들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김호정입니다.